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몬스터짐 프로를 우승한 김준호 선수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IFBB 프로로 활동한 김준호 선수의 다섯 번째 올림피아 진출입니다. 김준호 선수의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 5회 중 3회는 해외 프로쇼를 통한 진출이었고 2020년과 2021년은 대한민국의 몬스터짐 프로를 우승해 진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세르 모하메드입니다. 유러피안 프로 등 다양한 프로쇼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들며 포인트로 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벤틴입니다. 스티브 벤틴 역시 유럽 지역의 유러피안 프로쇼 등 다양한 프로쇼를 출전하여 포인트를 획득해 올림피아로 진출했습니다. 다음은 존 주엣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4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지만 2021년 시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보디빌딩 시즌 개막전이나 다름없었던 인디 프로와 뉴욕 프로 그 외 다수의 프로쇼를 출전하였지만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 채 포인트를 획득하였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탑4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한 선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지방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수준의 컨디셔닝을 가져오는 선수이지만 근육의 볼륨감까지 잡아내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올 시즌 치고 올라오는 신예들에게 밀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존 주엣이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베스트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러피안 프로를 우승한 블라디미르 야코블레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선수인데 현재는 전 제이 커틀러의 코치였던 크리스 아세토와 함께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코알레 앙헬로 선수입니다. 유러피안 프로에서 2위를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한 선수입니다. 다음은 아메드 엘 워다니 선수입니다. 시카고 프로 때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아메드는 텍사스 프로에서 기어코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을 따냅니다. 확실히 유럽 무대에서 포인트를 쌓거나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한 선수들보다 북미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선수가 여러분께도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9번째, 네이탄 에필라입니다. 뉴욕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합니다. 사실 네이탄 에필라는 그 이전에 열렸던 인디 프로에 출전해 토니오 버튼이란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젊은 신이었던 두 선수의 대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보디빌더로서 아직까지 근육을 채워나가는 단계에 놓인 네이탄 에필라이지만 근육의 모양과 함께 훌륭한 수준으로 끌어낼 수 있는 다이어트의 강도가 그의 강점입니다. 다음은 피어트 보레키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IFBB 프로쇼를 즐겨봐왔던 분들은 알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피어트는 기존에 클래식 피지크 선수였고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IFBB 코리아 시합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가이 시스타니노와 접전을 벌이면서 푸에토리코 프로를 우승했던 피어트 선수인데요. 물론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 활동하던 당시보다 사이즈가 많이 커졌지만 212 보디빌더로서의 매스감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탑10 예상입니다. 10위에는 아마드 아슈카나니를 예상하였습니다. 올림피아 2위까지 기록했던 아마드 아슈카나니를 10위로 예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드는 2018년에는 4위, 2019년에는 5위, 2020년에도 5위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사이즈와 컨디션,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이 선수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퇴사두 근육의 사이즈와 분리도입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지금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온다면 더 이상의 좋은 순위는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탑10, 9위에는 캐리스 바조를 예상하였습니다. 시즌 첫 번째 시합이었던 시카고 프로에선 3위, 이어지는 템파 프로에선 1위를 기록합니다. 약점을 찾기 힘든 완성형 바디빌더인데다가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갖춰가면서도 높은 순위를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이미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까지 따낸 엔젤 카데론 선수입니다. 비현실적인 사이즈와 함께 엄청난 수준의 컨디셔닝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인데요.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탑 컨텐더들과의 비교 심사가 들어갔을 때 약점이었던 하체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루카스 코엘로 선수입니다. 루카스 코엘로는 포르투갈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시합을 뛰기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그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였습니다. 개성 넘치는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카포엘라를 하는 등 특이한 모습으로 인해서 한번 보면 잊기 힘든 바디빌더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실력으로 검증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그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따르면 포르투갈 프로 때보다 올림피아 무대에서 더욱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컨디셔닝으로 무대를 장악했던 포르투갈 프로 때와의 비슷한 수준의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다면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위에는 토니어 버튼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정말 생소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트포이가 드디어 미쳤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토니어 버튼은 신예가 맞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시즌 개막전이었던 인디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따냈습니다. 170cm 정도의 96kg을 가득 채운 토니어 버튼은 212 보디빌더들 중에서도 상당히 사이즈가 큰 편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백더블 바이세스 포즈는 그야말로 저를 경악해 하였습니다. 완벽한 모양의 등 근육은 두께감마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컨디셔닝 또한 훌륭하게 잘 뽑아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일찍이 인디프로를 우승하면서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따낸 선수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올림피아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합을 얼마 남기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언뜻 봐도 인디프로 때보다 더욱더 커진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근육의 볼륨감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 입체감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어깨 프레임과 뛰어난 심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과 컨디셔닝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저 트포이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도 되는 선수입니다. 토니오 버튼이었습니다. 탑5 예상순위 5위에는 키온 피얼슨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키온 피얼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시카고 프로에 키온 피얼슨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키온 피얼슨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는 순간 시합이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시카고 프로 이후 키온 피얼슨은 두발 정리 사진 외에 피지크 업데이트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완벽한 준비를 했음에도 보완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카고 프로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게 된다면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탑5 이상으로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4위에는 카말 엘 가그니를 예상하였습니다. 카말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이자 2020년에는 숀 클라리다에게 그 왕좌를 내주며 2위를 기록합니다. 이미 212 96kg을 가득 채운 카말 엘 가그니가 2020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2021년에 등장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말보다 훨씬 젊은 선수들인 숀 클라리다, 데릭 런스포드, 조지 피터슨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체급전인 212 체급에서 그 3명의 선수는 체급을 아직까지도 가득 채운 선수들은 아닙니다. 저의 주관적인 예측이지만 2021년을 분기점으로 카말 엘 가그니가 그들에게 탑3의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3위에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조지 피터슨입니다. 2020년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보디빌딩으로 전향하면서 템파 프로에 출전하자마자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3를 기록합니다. 당시 개최 영상에서 조지 피터슨은 후드와 바지까지 걸치고 나서 211파운드로 통과하였습니다. 그 말인 즉 무서운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조지 피터슨이 1년 동안 여유 체중을 더욱더 채우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2019년엔 수분이 가득 찬 모습으로, 2020년엔 볼륨감이 모두 꺼진 모습으로, 플렉스 루이스 이후 212 보디빌딩 챔피언 내정자로 여겨졌던 데릭 런스퍼드는 2019년엔 2위, 2020년엔 4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그를 2위라고 예상한 이유는 데릭 런스퍼드가 허닐 램보드와 함께하기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데릭은 비시즌에 언제나 보디빌딩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다가 막판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허닐 램보드가 그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특히 올림피아를 앞두고 보여주었던 게스트 포징에서 데릭 런스퍼드의 모습은 오픈 보디빌더를 연상케 하였는데요. 이제 겨우 만 28세밖에 되지 않은 데릭 런스퍼드는 엄청난 금메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력이 정평이 나있는 세계적인 코치 허닐 램보드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메스들을 지키면서 다이어트의 수준을 극강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그를 1위라고 예상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숀 클라리다 때문일 것입니다. 160cm 도체 되지 않는 선수이지만 숀 클라리다는 근 매스, 볼륨감, 다이어트의 상태, 근 분리도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전천후 완벽한 바디빌더입니다. 아직도 212 체급 96kg을 채우기 위해서는 10kg 이상의 근 매스의 여유가 있는 숀 클라리다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크게 발전을 이루었듯이 올해도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데릭 런스퍼드가 숀 클라리다를 이기 위해서는 숀 클라리다가 지니고 있는 근육의 볼륨감과 함께 똑같은 수준의 컨디셔닝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보디빌딩 부문 전 출전 선수와 함께 탑10을 예상했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클래식 피지크 탑10 예상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